김승진 축의 매불쇼. 자, 일단 수학 문제 하나 가겠습니다. 아, 네. 수학 문제. 수학, 네. 네. 그 앞에 있는, 네. 그 도화지에다 푸시면 됩니다. 4분의 3. 4분의 아, 3도 얘네 못 쓸 걸. 자, 4분의 3. 4분의 3. 4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. 4분의 3. 4분의 3 박자. 네. 4분의 3 빼기. 4분의 3 빼기. 3분의 2. 3분의 2. 어떻게? 이거 통분해야 되는데. 잠깐만. 4분의 3 빼기. 3분의 2. 3분의 2. 자, 그 풀이 과정을 같이 써 주시고요. 아, 형 이거 너무 어렵게 내. 뭘 어려야. 3분의 3 빼기 3분의 2가 뭐 이거. 야, 3학년 2학년 문제 이거. 참고로 RF 형님 한 자도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. 4분의 3 빼기 3분의 1. 하나 둘 셋 한번 드세요. 네. 이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잖아. 스피디하게 갑시다. 나 진짜 나도 어, 풉니다. 네. 5 진짜? 4 자, 3 RF 형님 2 RF 형님 예. 왜 왜 RF 형님 자 땡 자 앞에 드세요. 빨리 드세요. 아, 네, 뭔데 RF 형님 너무 웃겨. 자 먼저 우리 곽수산부터 보겠습니다. 4분의 3 빼기 3분의 2는 2분의 1이다. 2분의 1 왜? 자,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. 어떻게? 어떻게 나왔어? 제 기억으로는 기억 되살립니다. 이거 두 개 이렇게 난도 해가지고 아, 앞에 있는 분모 4랑 뒤에 있는 분자 2. 이를 어떻게 한 거야? 이거 나눠 2. 2를 나눠? 네. 이를 뭐 어떻게 한 거야? 잘못했네. 그래서 3, 3은 같이 없어지고. 아, 그렇지. 2분의 자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2분의 1로 하겠습니다. 자, 크리스 갑니다, 크리스. 열심히 했는데, 네. 맞을지 모르겠네요. 아, 어떡하냐. 자, 4분의 3 빼기 3분의 2는 12분의 1. 아, 12분의 9 빼기 12분의 8로 이렇게.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? 12분의 9가 어디서 나왔어요? 곱하기 해가지고, 4 곱하기 3, 12. 그래서 3 곱하기 4, 12. 그래서 똑같은 숫자니까. 아, 분모를 앞뒤를 맞췄군요. 예. 아, 그래서 15분에. 일단 알겠습니다. 자, 오윤혜. 나 각수산에 똑같은. 왜 그런 거 하죠? 그래. 대박 사건. 대박 서로 보지도 않고. 야, 저게 맞나? 우와, 보지도 않고. 똑같아. 아, 우리나라에서 배운 사람들입니다. 아, 우리나라는 정규교육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배웁니다. 그치. 누나 맞아, 근데 맞아. 그거. 이거 답이야? 맞아. RF 형님은. 야, 저 뭐야? 이제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저는 이제 그 유치원의 눈으로 본 거예요. 아. 4분의 4이니까 3개. 아, 4개 중에 3개를 칠했어. 아, 도영이. 3분의 2니까 하나 남고. 아, 네모칼이 저렇고 도영이 두 개 남았다. 도영이 도영이 두 개 남았다. 와, 저 진짜 참신하다. 그러니까 한 번도 나 저런 건 본 적이 없어. 와, 이거 결국에 빵을 두 개 먹는 거죠. 와, 정답이 2? 핫바. 아, 근데 형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? 진짜 나가도 되나? 아, 나 진짜 근데, 우리나라. 아, 근데 너무 참신하다 우리 이상훈 형님. 답이 뭐예요? 와, 아니 아직도 감이 안 와요? 아니 그러니까 답이 뭘 것 같아? 오윤혜는 본인이 맞을 것 같아. 12분의 1. 그게 맞을 것 같아? 아, 2분의 1이 맞을 것 같아. 아니다, 아니다. 한국 사람이 더 잘 맞췄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2분의 1이 잘해가지고. 맞을 것 같아. 다시 해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. 분모를 똑같이 해줘야 되거든. 그래. 그래서 정답은 네. 12분의 1입니다. 그래서 진짜 네. 1등입니다. 정답. 진짜요? 네. 정말 너무 슬픈 게 네. 곽수산은 아쉬워하지도 않아. 아 근데 저는 문과 틀릴 걸 틀렸다 생각해. 문과가 왜 나와? 문과야. 야, 문과가 왜 나와? 나 여기서. 저희 근현대사를 배우니까.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여러분 잘 가요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